안녕하세요. 온전한 아름다움의 기반, 몸과 마음을 위한 쫀쫀한 뷰티 채널 비네나우 뷰티 큐레이터 김연경입니다. 비네나우 뷰티 큐레이터 김연숙입니다. 에스테틱 화장품의 적용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피부관리식, 즉 에스테틱에서는 1년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요. 기름때를 제거하는 클렌징, 단백질때 또는 죽은 각질을 제거하는 딥클렌징, 그리고 1차 팩, 그리고 세럼을 통해서 영양을 침투시키는 단계를 지나면 2차 팩으로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2차 팩을 제거하시고 보습제로 마무리하는 1년의 과정들이 진행됩니다. 기름때, 피지와 화장품을 제거하는 클렌징은 제형에 따라서 워터, 로션, 크림, 오일, 밤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이는 유분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 나타납니다. 네, 마찬가지로 단백질때를 제거하는 딥클렌징은 일반인들은 딥클렌징을 모공 속에 깊은 때를 제거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딥클렌징은 단백질때, 즉 죽은 각질을 제거하는 것이 그 제거하는 원료에 따라서 효소 또는 엔자임이라고 하고요. 아하, 고마지, 스크럽 이렇게 네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에스테틱에서 사용되는 1차 팩은 주로 진정작용이 가장 크고요. 딥클렌징 후에 잔여물 제거의 목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름때와 단백질때가 제거된 후에 유효성분을 흡수시키는 단계가 바로 세럼, 앰플, 부스터 이런 유들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애들을 흡수시키고요. 흡수시키는 단계에서 약간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과정들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에스테틱에서 사용되는 2차 팩은 모델링, 벨벳, 석고마스크 등이 있는데요. 앞전에 사용했던 유효성분의 침투를 도와주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네, 이렇게 2차 팩까지 다 흡수가 되면 2차 팩을 제거하고 보습제로 마무리하면 1년의 피부관리실 단계가 다 마무리됩니다. 이제는 조금 더 실용적이고 가벼운 팁으로 갈게요. 에스테틱 화장품, 즉 화장품의 장명에도 어떤 원칙이 있는데요. 클렌징 같은 경우도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분량에 따라서 워터, 로션, 크림, 오일, 밤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게 유분이 함유되어 있는 제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피부 타입에 따라서 클렌징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네. 그러면 저 같은 지성 피부는 어떤 게 좋을까요? 보통은 지성 피부들은 가벼운 타입을 선호하다 보니 워터나 로션 타입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히려 기름은 기름으로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성 피부일수록 오일이나 밤 타입으로 쓰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저같이 좀 기름이 많은 지성 피부나 또는 화장이 두꺼우신 분은 오일이나 클렌징 밤이 좋겠네요. 네. 딥클렌징은 아하, 효소, 스크럽, 고마지 이렇게 제형에 따른 네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이 제형에 따른 특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형에 따른 차이는 기능의 차이도 약간이 있습니다. 먼저 얘는 엑스폴리에이팅이고요. 엑스폴리에이팅은 입자가 들어가 있어서 물리적 힘으로 긁어내는 게 엑스폴리에이팅이고요. 두 번째 고마지라고 되어 있는 애들은 이 고마지는 약간의 막을 형성해서 그 막이 굳었을 때 얘를 밀어내듯이 하는 것이 고마지 타입입니다. 아하는 단백질의 결합을 끊어줘서 각질 탈락을 도와주고요. 엔자임은 단백질을 연화시켜서 각질을 녹여서 탈락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세 번째 단계는 토너입니다. 보통 토너를 스킨이라고도 많이 하시는데요. 스킨은 피부를 뜻하고요. 공식 명칭은 토너라고 합니다. 네, 토너는 강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스킨 토너는 피부의 피지의 잔여물을 제거하거나 pH 밸런스를 맞춰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토너에는요, 토너 로션 토닉이라고 하는 이런 유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워터라고 해서 이런 유형까지 물로 되어 있어서 pH를 맞춰주는 그 모든 것을 스킨이 아니라 토너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로션과 크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로션은 에멀전이라고도 하고 크림보다는 좀 더 묽은 제형을 띠고 있고요. 크림은 좀 더 묵직한 제형을 띠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형을 나타내는 크림이라는 단어 앞에 성분을 표현하는 표현이 하나 더 붙어지면 좀 더 특별한 화장품 명이 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판테놀 크림은 판테놀이라고 하는 피부 진정에 좋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진정 크림을 의미하고요. 그 앞에 하이드라 리프팅 크림이라고 해서 하이드라와 리프팅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수분 충전에도 좋고 그리고 피부를 리프팅하는 기능을 조금 더 더하는 크림입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은 피부 타입과 피부 컨디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더불어 피부관리실에서 화장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하나 화장품 이름을 읽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